지진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안전모가 필요한데요. 국제구호단체와 기업이 기존의 안전모보다 가볍고 튼튼한 안전모를 새로 개발해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포 지역 해상에서 6.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업 중에 사이렌 소리가 나자 학생들은 안전모를 쓰고 신속하게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지진 발생 후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대비한 모의 대피 훈련입니다. 해보니까 더 크게 하는 것 같고 좀더 안전할 것 같아요.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도. 모의 훈련에는 국제 구호 단체와 현대건설이 새로 만든 재난 안전모가 사용됐습니다. 400g 정도로 가볍고 휴대가 가능해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생들이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이제 KC 인증을 받은 재난용 경 안전모이고요. RF칩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위치 추적과 교육 훈련이 용이합니다. 방염 재질로 되어 있고 이번에 새로 개발된 안전모는 경주 등 지진 피해 지역에 초등학생 3천 명에게 우선 지급되고 내년에는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간포 초등학교를 시발점으로 해서 이 경안전모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무료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모 보급을 맡은 국제 구호 단체는 안전모 지급은 물론 재난 안전 교육과 대피 훈련 등 학교별로 체험형 안전 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